예전에는 2월 중순 이후부터 볼 수 있었던 졸업식 풍경이 빨라지고 있습니다. 졸업식을 앞당겨 새 학기 준비 기간을 더 늘리기 위한 방안인데요. 내년에는 1월 중 졸업식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.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학위복을 입은 학생들이 감사 인사를 올리고 부모님과 선생님은 박수로 화답합니다.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한 후배의 악기 연주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한 명씩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. 설렘과 서운함이 함께했던 1월 마지막 날의 이른 졸업식 풍경입니다. 학교에 이 학생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좀 더 짧아졌다는 게 좀 아쉬워요. 이제 마지막이라고 사진 열심히 찍었는데 그걸 보면서 고등학교 졸업식을 회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올해 이른 졸업식을 선택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올해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두 곳의 학교가 이미 졸업식을 마쳤고 302곳의 학교가 2월 9일까지 졸업식을 마칠 예정입니다. 예전처럼 2월 중순 이후 졸업식을 여는 학교는 단 4곳뿐이었습니다. 충분한 새학기 준비와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각 학교들이 이른 졸업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게다가 광주시 교육청이 각 학교에 내년에는 1월 중에 졸업식을 치러줄 것을 협조 요청하면서 이른 졸업식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. 8학년도의 학사 일정을 수립할 때는 가급적 1월 중에 학사 일정을 좀 마무리를 해주십사라고 협조를 부탁드렸고요. 학교가 이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협조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. 2월을 지칭하던 졸업 시즌, 빨라지는 졸업 추세에 이제는 연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